안녕하세요. 차블리오 변지희 기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만나볼 차는 마세라티의 첫 번째 전동화 모델입니다. 마세라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저는 웅장한 배기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연기관의 특징 같은 것을 마세라티가 전동화 모델에선 어떻게 풀어냈을지 좀 궁금하네요. 오늘 기블리 하이브리드 만나보겠습니다. 아마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어도 마세라티 하면 저처럼 이런 배기음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좀 지겹다고 하실 정도로 이 엔진 사운드를 디자인하는 엔지니어들이 이 주축이 돼서 이렇게 멋진 배기음을 만드는 건데요. 여기에 피아니스트, 작곡가 이런 사람들도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마세라티의 배기음은 단순히 우렁차다, 크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악기를 연주하는 것 같다는 그런 찬사가 붙어요. 일단 이 차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단 어느 정도 배기음을 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계속 주행을 할 건데 그동안 같이 잘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블리 하이브리드에는 4기통 2리터 엔진이 탑재가 됐습니다. 여기에 48V 배터리가 적용이 됐죠. 그런데 기블리 가솔린 모델은 6기통 아니면 8기통 엔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출력적인 면에서 객관적인 수치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해요. 이 차는 330마력이고 기블리 트로페오 같은 경우에는 580마력까지도 나오거든요. 근데 직접 주행을 해보면 그렇게 답답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은 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블리 하이브리드에는 e-부스트라는 전동식 차저가 탑재가 됐거든요. 낮은 RPM에서도 엔진 출력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저속에서는 e-부스트가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속도가 좀 더 붙으면 터보 차저가 역할을 하게 돼 있고요. 이런 방식이 저희가 전에 탔던 볼보 기억하시나요? 새로 나온 V6 엔진이 기블리 하이브리드랑 비슷한 구동 방식인 것 같아요. 이런 방식 덕분에 터보렉 현상도 거의 안 느껴지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연기관 기블리랑 수치적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 주행에서는 기블리 하이브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도심 주행할 때 아니면 이렇게 막히는 길을 갈 때 잠깐 멈췄다가 다시 출발할 때도 엔진이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는데 그때 진동도 거의 없는 편이고요. 또 이 차가 무게 배분에도 굉장히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배터리를 트렁크 쪽에 넣었는데 이 덕분에 차의 앞뒤 무게 배분이 거의 5:5에 가깝게 됐다고 해요. 차가 굉장히 민첩하게 그러면서도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브레이크나 엑셀 페달 밟는 느낌은 상당히 예민한 편인 것 같아요. 스포티하게 주행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면 장점인데요. 이러면은 또 도심 에서 막히는 길 주행할 땐 피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실 텐데 그래도 저는 이 정도면 뭐 멀미가 난다거나 전혀 그런 거는 없어서 적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반 기블리보단 차가 좀 가볍고 부드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편안하게 주행하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근데 배기음이고 뭐고 이번 모델에서 너무 반가웠던 건 뭐냐면 이 가운데 탑재된 디스플레이예요. 이 새롭게 탑재된 디스플레이인데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냥 보면 다른 브랜드랑 뭐 크게 차이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마세라티 차량을 생각을 하시면 약간 오게티 같은 게 이 디스플레이였거든요. 예전 모델은 솔직히 해상도도 너무 안 좋고 아 정말 이 비싼 차에 이게 웬 말이냐 싶을 정도였어요. 제 생각에는 2000년대 초반에 쓰던 약간 폴더폰을 보는 느낌이랄까요? 저희 지금 스마트폰 쓰는데 폴더폰 보면 정말 화면 이상한 거 아시죠? 약간 그런 느낌의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돼 있었는데 이번에 탑재된 거는 너무 괜찮습니다. 터치할 때 엄청 부드럽게 화면이 바뀌는데 이런 부분은 또 마세라티만의 감성인 것 같아요. 이렇게 터치했을 때 이렇게 딱딱 끊어져서 바뀌는 게 아니고 쓱 하고 넘어가는 느낌? 어떤 인터페이스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정말 너무너무 잘 바꿨다. 이거 왜 이제서야 탑재했냐는 생각이 듭니다. 변속기는 ZF사의 8단 변속기가 탑재가 됐어요. 이 변속기 자주 보셨죠?
BMW가 제일 유명하고 저희 시승 영상에서도 제규어 F타입 여기서도 보셨을 거예요. 내부는 또 뒷좌석 공간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앉아보면 약간 턱이 많아서 조금은 답답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앉았을 때 무릎 공간은 주먹 두 개 정도 들어갔고 헤드룸은 넉넉해서 저는 뒷좌석에도 충분히 성인 남자분들도 충분히 편안하게 타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블리 하이브리드는 부분 변경 모델로 나온 건데요. 크게 바뀐 거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가장 눈에 띄는 건 테일램프 디자인인데요. 예전 모델 디자인이 조금 둔탁한 모습이었다면 이번에는 부메랑 모델처럼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친환경 차다 보니 친환경적인 부분을 파란색 색상으로 표현을 했어요. 측면에 있는 에어벤트나 브레이크 캘리퍼, C필러에 있는 마세라티 로고 이런 데에 파란색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어떤 트림 같은 경우에는 내부 시트에도 스티치를 파란색으로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그렇지는 않아요. 하이브리드 모델이니까 연비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2차 공인 연비는 리터당 8.9km예요. 하이브리드인데 연비가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기블리 다른 가솔린 모델들은 연비가 리터당 6km, 7km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 기블리 하이브리드 모델 8.9km를 생각을 하면 어떤 무게나 스펙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괜찮은 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 이 차를 연비 때문에 사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좀 다른 것들이 다 좋은데 연비까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기블리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기블리 하이브리드 어떠셨나요? 저는 마세라티가 마세라티만의 우아함, 고급스러움 이런 감성적인 요소들을 친환경 차인 기블리 하이브리드에서도 아주 잘 살려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